어쩌세요? 유금희 목사님의 60세 생일을 축하하면서 60세보다 한두 살 많은데 자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. 끝났네요. 잘 계시고 내가 이상해 얼른 케이크는 이제 두 분이 같이 한번 나누시죠. 무쇼가 올라온다 야가 야 무서. 자, 두 네? 분이 같이 한번 잘라보시죠. 예. 뭐 같이 자르는 게 목사님 자르면 되지. 뭐 오늘 트럼프 지금 트럼프 잘리는 날이다. 오늘 트럼프 대통령 잘리고 바이든이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은 감방에 전직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 두 분은 감방에 계신데. 안방에 안 가고 이래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거꾸로 가야지. 나는 인상 들었지. 봐봐 세대기 사다 벌써 가니까 사다 놨대. 알고 있는 거야. 배는 초콜릿 주면 안 돼. 과를 못 시켜. 배는 초콜릿 주면 과를 못 시켜. 너무 중요해. 빨리 따라와가지고. 저 2014년이면 작성돼. 아이들은 키우는 날, 목사님 생일인데 축하드리고, 아이들은 뭐, 폭도들이 나타난다고 무수부가 전부 다 경산도 군인도 따라가. 키움을 하려는지 못 하려는지. 초콜릿이네. 그래도 2만원 넘었고 보통 요즘 2만원짜리는 없더라. 한 2만원짜리 하면 미리 준비해놨던 거야. 응. 그래도 그거 잘할 때는 엄청 잘해요. 옛날 우리 교회 왔잖아. 그래 한복 입고 빼딱구도 신고 와가 우리 청년한테 우리 결혼하자! 근데 그 청년 안에 붙지 했으면 지금 거의 몇 명인데 그러나. 그 청년 또 뒷다리. 2만원으로 2만원으로 고기 먹는데 아까 김치 또 어디 가서 이거하고 김치하고 어디 가서 나도 다시 공군이 가서 시상 주든지 다음에 뭘 하는 게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예? 엄청 큰 축하 파티를 하면 돼. 내년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8.15 이명박 두 사람 다 나오지 싶은데 못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날 3일절에 안 돼요. 너무 빠르다고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그냥 증거에 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좀 문과들이 안, 허락을 안 하니까 못 나온다. 그래가 이제 성탄절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글천이기 때문에 그렇죠. 파리도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 요거 내요.
내년에 어려움도 다 넘기고 내년에는 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. 어쨌든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. 할렐루야. 네.